아로마 힐링의 강민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춥죠? 추워. 이런 그런 계절이 됐는데 자, 보고 프로모션 3일째가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밤 12시에 메일을 확인을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도 세팅을 다 하고 했는데 메일을 보는 순간 좌절을 했어요. 왜냐? 샵에 와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보고 프로모션 3일째 프로모션은 바로 이 패밀리 디퓨저랑 이 센세이션 키트가 같이 되어 있는 패밀리 센세이션 키트를 구매를 하시면 바로 도테라에서 나온 이 시더우드 보이시나요? 시더우드. 그 다음에 도테라에서 나온 클리어 리파이 보이시나요? 이 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센세이션 키트는 제가 개봉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오렌지 오일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가 들어가 있고요.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5mm짜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15mm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5mm짜리로 오렌지 두 개, 그러니까 10mm가 되겠죠. 그리고 라벤더 하나, 그리고 페퍼민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센세이션 키트랑 이 패밀리 디퓨저랑 세트로 있는 구성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구성이 패밀리 센세이션이라는 키트입니다. 이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오늘 너무 많이 준다 아닌가? 자, 시더우더랑 클리어 리파이 이렇게 줍니다. 시더우드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아주 나무향과 흙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아주 포근한 느낌을 받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고 그리고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피부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주면서 두피 케어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두피 케어 샴푸할 때 두피 케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수면 오일에 들어갑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시더우드를 향을 맡고 베개에 한 방울씩 하시게 되면 잠을 주무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리파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클리어 리파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클리어 리파이는 바로 도테라에서 나온 블렌드 오일인데요. 제가 이 오일에 대해서 제 영상을 올렸던가요? 안 올렸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컴퓨터를 안 켜봐서. 제가 그러면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리어 리파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좋은 오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일을 또 엊그제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히노키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만 있는 오일을 하듯이 이것도 미국에 없는 오일입니다. 클리어 리파이, 이거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은 나오나 모르겠네요. 일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 우리나라에만 있는 오일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오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도움을 주는 오일인데 이 클리어 리파이는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디퓨저를 이용을 해서 향을 맡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 미세먼지를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패밀리 디퓨저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리모컨이 와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키면 불이 여기 안 보이죠? 전원이 키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이 들어왔구나.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세하게 분사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건데 자, 조명을 켜겠습니다.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명이 들어오면서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상도 바꾸면서 되는 디퓨저인데 이 디퓨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에 두게 되면 가습 효과도 되고요. 아주 이런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위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나 분위기 잡고 싶어. 아, 이럴 때 이 디퓨저만 하나 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색깔이 바뀌게끔 그냥 스스로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잠깐 끌게요. 끄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 여기에 뚜껑을 열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리어 리파이를 한 8방울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벤더를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활용은 여러분께서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지나가셨네요. 자, 그 다음에 시드우더를 한 4방울 정도 넣을게요. 4방울 정도 넣어서 총 한 12방울 정도, 12방울에서 15방울 정도 해서 다시 켜고 조명을 넣을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조명이 들어와 있다 하는 느낌 들게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 프로모션 3일차는 이 패밀리 센세이션 키트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시더우드 오일 그리고 클리어 리파이 오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리파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도움을 주는 오일, 시더우드는 수면과 두피, 피부에 도움을 주는 포근한 향이 있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어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지금 저를 보시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오늘 3일차 프로모션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것도 아시죠? 밤 12시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어제 프로모션을 보면서 저 이거 구매하고 싶어요. 구매가 안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매가 안 돼요. 12시가 지나면 구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겨울이 되었고 가습도 하고 싶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왜 가을 겨울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운이 되면서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 여러분께서 이런 디퓨저를 하나 이용을 해서 방에 디퓨징을 하시게 되면 우울한 기분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오렌지랑 라벤더랑 페퍼민트 같이 넣어서 하셔도 되고 라벤더랑 오렌지랑 시더우도 같이 넣고 하셔도 되고 이 센세이션 키트랑 이 패밀리 디퓨저 자체 원래 구성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번 보고 프로모션을 하면서 시더우도랑 클리어 리파이를 같이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구성이 더 알차졌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되어서 어머 나 구매하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고 프로모션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나 안 그래도 디퓨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머 구성 너무 좋다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클릭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도테라 회원분들도 도테라 본사 홈페이지로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11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이상 되면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 건강은 지키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은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기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로마 오일은 사랑이고 에너지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여러분의 사랑과 건강과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아로마 오일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오늘 이 패밀리 센세이션 키트 보고 3일차 잊지 마시고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